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라. 그 자식들을 살해내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이혼 상담을 약 5천 건, 소송 진행은 약 3천 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 약 25% 정도였다고 했어요. 성격 차이 다음으로 많은 이혼 사유 2위는 외도라고 했습니다. 사회자는 변호사에게 이혼 사례를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변호사는 매우 다양한 이혼 소송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사건으로는 아파트 A동, B동을 오가며 수년간 외도를 했던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형이 유난히 자신의 아이를 아끼고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이나 생일 때가 되면 본인의 아이보다 더 잘 챙겨주는 모습에 그저 고맙다고 여겨왔는데 알고 보니 내 자식이 아니라 아내와 형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형과 아내의 외도에 실망과 절망을 느꼈던 동생은 결국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지고 고통받는 가정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의 주인공들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그 당사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제약에 물들어 살며 세상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처럼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며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물질과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처음 느끼고 경험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사고로 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을 때 나를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 혼자 걷다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눈물 흘리던 그 야곱의 심정으로 밤새도록 주여 주여를 외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찾아오셨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두려움과 억울함과 절망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가, 축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쁨까지도 누리고 싶어하는 내 모습, 이제는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마치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에게 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설령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고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여러분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노를 넘어서 저주의 말씀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지금 집에서 잠자고 있는 내 자녀가 죽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날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은 자식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불러온 것이라고 호세아는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에 외도를 시작할 때는 소소한 즐거움과 짜릿함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소소한 즐거움이 죄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사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 조상의 죄와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전에 듣고 배웠지만 이를 다시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며 또다시 죄와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고 어쩌면 다시 그 길을 기웃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우리에게 그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나를,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에게 미치는 저주와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이혼합시다. 내 안에 우상을 끊어냅시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합시다. 그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는 인생,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세상의 유혹과 죄의 습성을 끊어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주 안디옥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성전 건축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